불상에서 심어준다 그랬던 거야. 대기로부터 개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뭔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서야 인사를. 아, 사장님하고 지금 사장님 지금 빅토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키핑전에서 보여드리는 제거 빅토리가 여기 프리디달 사장님 댁에 빅토리였는데 그때 얘랑 같이 들어왔던 형제인데 제 거는 얼굴이 이 때문에 갖고 한 번에 터져나가게 지금 그렇게 컸어요. 갖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사장님 그 당시에도 빅토리 가격이 그렇게 좋았나? 아니야, 아니지 않아? 그땐 가격이 있었지. 그치, 그치. 지금은 이번에 여기 가격이 헐값에 너무 착하게 들어와서 어머 세상에. 대신 어떻게 적심이라고 얘기했어? 뭐 그때 그것은 자연군생이었건데. 아니 그거 적심이. 응, 적심. 이게 종자로 적심. 쓰던 애라 적심이라고. 아, 그렇구나. 저는 사장님 요대기 이름은 그거 라자가. 라자가 이쁘지? 라자가 이번에 예쁘지. 이번에 사실 서랍은이 작은 사이즈는 입고가 안 됐어요. 작은 사이즈 입고 안 됐고 요 사이즈 서랍은 아마 영상 나갔을 때는 품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분갈이는 제가 촬영한 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있어. 아 있어 언니? 이거 몇 개 있어? 꽤 있어. 아 그래? 아 세상에. 그때 4개 6만원 나갔고 네. 얘는 3개에 6만원. 3개 6만원 얘는 4개에 6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베란다 사이즈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 나 걱정했네. 이거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4개 6만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사실은 얘가 배색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뭘 심어놔도 너무 예뻐요. 예뻐. 너무 예뻐서 저기 서랍은 코너 이쁘죠? 맞아. 코너래. 서랍은 코너. 제가 그거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도 얘네들끼리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진짜 요번에 입고 된 요 12cm 포트는 색깔이 뭘 심어놔도 예쁘고 어떤 거를 심어놔도 사실 초록이를 갖다 심어놔도 배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예뻐. 이렇게 예쁘게 보인답니다. 화분만 봐도 예뻐. 그냥. 그렇죠. 화분만 봐도 예쁩니다. 저기 어? 이쪽 모두. 여기서 봐도 예쁘잖아. 나 그래서 저도 얘네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코너가 있어요. 아니 이 사이즈가 다 이미 품절됐는데 이걸 너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사이즈. 12cm 사이즈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품절되고 요것만 조금 남았었지. 아, 이거 그랬구나. 봐봐. 이렇게 적심 자국이 심해요. 종자 쓰던 거라. 아~ 예, 그래서 요거 용납이 되시는 분들만 주문 주시면 되는 거지. 아, 그때 되면 안 없겠다. 그렇죠. 지금 같은 날이라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은 지금. 제가 지금 편집해갖고 이 시간에는 사실 편집해서 업로드도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근데 이제 이 영상 나갈 때는 없지. 이미 이제 그 금요일이 지난 날의 영상에 나가기 네. 때문에 우리 후임들이 그때 찾으시더라고. 다부님 그 분갈이 영상 나가면 그래서 그때는 이미 품절인데 어머 영상은 아까 올라왔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한날 금요일날 한날 촬영을 해갖고 네네. 분갈이 영상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제가 이렇게 송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다부님 네. 그 품절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미안하다. 맨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그 품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죄송하다고 그리고 네. 또 왠지 거절당하는 기분이잖아 사실. 그 기분을 내가 아니까.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디 화분 사러 갔다 거절당한 적 있어? 농장에서 나 사고 싶은데 아, 안 팔아요. 아 이미 다른 농장에서 가져갔어요? 저기서 저만큼 어머. 다 다른 농장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그렇게도 거절당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언니도 아는구나. 당연하지. 왜냐면 나는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 아니고 네. 이제 지방 같아서 올라오신 분들은 네. 이렇게 막 한쪽을 다 갖고 가시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네. 먼저 가져가실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먼저 오신 분이 또 난 조금 사잖아 다분히. 우리 사장님은 제일 예쁜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얌실없냐. 어? 아니 또 가져가면서 이쁜 것만 가져가려가니 그래 눈깔만 파간다고 한대요 농장 사장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품절 문자 빨리 받아서 속상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진짜 예쁜 것만 보내드리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니까 너무 맨날 품절이다 프리티에선 다 여기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사장님 더군다나 오늘은 또 더군다나 수량이 적어서 죄송해요 왜냐면 수요일날 농장을 갔다 오니까 수요일날 갔다 와서 목요일날 다 팔았대요. 목요일날 고객님들이 찾아오세요. 알아요. 왜냐면 수요일날 신상 들어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 때 하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차니까 목요일날 손님 있지. 목요일날 그래서 다 오기 전까지 금요일날까지. 네, 그래서 제가 오면 숭덩숭덩 빠져있는 신상들은 진짜 많이 빠져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괜찮아도 어저께도 아, 우리 다부 내려와서 뭐 찍냐. 나 봤어, 방송으로. 작은 아, 언니. 작은 언니가, 아우, 새로 들어왔는데 다 빠졌어. 언니 야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장을 야간에 어디 가냐고 내가 그랬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진짜 자연군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는 적신군생이에요. 진짜로 우리 그 농사짓는 사장님들한테 자연군생 얘기만 했다면 사장님들 눈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당연하지 화내세요. 이게 진짜 본인이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 군생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자연군생 어쩌고 하면은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농사짓는다면 그래 그런 맞아. 소리 하면은 맞아. 그러면 진짜 그 혀 끝에까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딱 될 것 같아. 아, 그 소리 직접 들어봤어. 그래요? 본인이 농사 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농장에 와갖고 진상 얘기, 밉상 얘기 하는 게 우리 사장님도 재배 농장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나도 진상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니, 혹시나 혹시나 하고서는 내가 밉상 짓을 하더라고. 대놓고도 어떤 사장님은 그러더라고. 진짜? 전에 우리 동생이 얘기했잖아. 나 진상이래. 아 그래? 봐봐. 괜찮잖아. 오 깨끗. 예쁩니다. 예쁘지? 아주 예쁩니다. 아홉가루. 근데 얘가 저기 뭐야. 적심자국이 있어서 그러지? 네. 아이는 상당히 깨끗하네. 아유 깨뽁해놓으니까 이쁘네. 아까 깍지 나오는 애 보다가. 자 이게 뭔 얘기냐. 지난 시간 먼노 대품들. 저희 제 캠핑장에서는 진짜 미스코리아거든요. 먼노 미스코리아들인데 우리 사장님 댁에서는 똑같은 애기들이 살이 안 찌고 베리베리 말라가지고 사장님이 저것들이 지금 저 화분 속에 일이 났구나 하고 뒤집어 엎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깍지가 있었더라는 일을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부님 그 가져갈 때는 그 깍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항을 하실 수도 있어. 맞아. 그 유충이 나는 벌써 이제 그 속을 다 털어냈으니까. 그렇지. 다부님은 싹 털어내고. 근데 못 잡아. 이게 아니 어떻게 걸리길래 깍지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저기 뭐야 그 뭐지 곤충학자들이랑 농사짓는 농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그거는 뭐 못 잡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진짜 그게 참 힘들어. 뭐가 걔네들 아니 무시가 힘들어. 그것은 나는 그래 병에 비하면 그 깍지 그 곧다우는 특히 손깍지가 제일 나쁘지만 나는 병에 비하면 근데 그거는 진짜 꼴뱅기 싫어서 그러지. 애들 살만 하면 가서 살 뜯어먹고 살고. 맞아 살 뜯어먹는단 말이 딱 맞다. 진짜 살 뜯어먹고 살고. 지구들도 살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치? 어머. 왜? 뭐야? 물개 박스 뭐야? 이뻐,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이뻐. 참나.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여기다, 뭐 하는 겨? 여기다 넣으실라가지고. 흙! 아, 자, 상면을 싹, 그, 덮는 수영은 어디 구석대기에다가 흙을 계속 넣고. 그렇지. 몰아서 계속 넣고. 그렇죠. 이거 계속하면 재밌어요. 아, 그래요? 힐링데? 그럼. 어느 순간, 흙이 딱 걸리는 순간. 그 재밌다니까. 아, 다 찼구나, 이거. 그치, 그 느낌 알잖아. 그렇지. 중간에 봐봐. 단단해져 버렸어. 흙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어느 순간. 라자가는 금 아니어도 이쁘더라. 당연하지. 난 그 라자가 유령금이라는 애, 그 하얀 거 닦으면은 없어지는 애, 걔도 이쁘고, 그냥 라자가도 이쁘고, 라자가 금도 이쁘고, 라자가는 그냥 다 이쁜 거 같아. 맞아. 그리고 속을 안 썩여.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한쪽에 있는데, 예뻐져. 계절 바뀌면 예뻐지고, 여름엔 좀 푸르딩딩 하다가, 특기도 어느 순간 내면 숨뿍 엄청 달고, 저 얼굴 하나짜리 그때 사장님 댁에서 분갈이 한 거 밑에 새끼 두 개나 났어.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난 얘하고 그 라자가하고 엘리자베스는 정말 착한 애들이라고 봐. 와, 갑자기 그냥 무섭게 그냥 막, 그래요.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키우기 좋아. 키우기 좋아요. 그래서 초보 다양화분들, 나는 뭘 키워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근데 사실은 진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고 해도요, 자, 내 집 환경에 맞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왜? 유난히,
나는 안 되는데 여기 우리 고객님들 서 계시잖아. 그러면 만약에 소인재가 소인재금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머 난 죽어도 소인재금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문이 바로 된대. 어 서로 친구끼리 막 얘기하듯이 막 오늘 만나신 분들이 얘기를 해. 어머 난 소인재금이 안 돼요. 자꾸 죽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어머 나는 그거 잘 되는데. 어 그래? 그게 뭘까? 아주 약간의 비통풍 사람이 주는 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큰 게 물이야. 물. 물 주는 그런 타이밍. 소인재 의외로 물 좀 좋아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보면 이분이 잘 키운다는 거는 물을 좀 좋아하는 애. 저분이 잘 키운다는 애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 틀린 거지. 어 이쁘다. 아하 예쁘다. 예쁘죠? 네, 엄청 예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딱 맞는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요즘에 봄봄가리 트렌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 아니 어쩌라는 거야? 어머 어떡해. 반할 수밖에 없는. 어우 세상 너무 예쁘다. 나도 뿌려줘. 아 우리 동생 이런 느낌이구나. 나 들었잖아. 자기 것만 뿌리고 언니가 작은 언니가 그래. 이런 얘기 들었지. 언니 봐봐 너무 예쁘지. 어머. 어떻게냐? 세상에. 어떻게냐? 완전 환상의 짝꿍입니다. 예쁘죠? 상공 항공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어머 어떡해. 나 너무 잘 심었어. 어, 아니 그래? 포인트가 또 글로 가는 겨? 얘가 그냥 이쁜 게 아니라 아, 너무 예쁘죠. 저는 빅토리 좋아해요. 빅토리 좋아하고 살몬 좋아해. 왜냐면 이렇게 피 뿌리듯이. 나도. 이렇게. 나도 이런 느낌 좋아해. 나 그래서 첼로도 좋아해. 첼로? 응, 첼로도 이렇게 물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여우별도 이렇게 물들고. 또 뭐 있나? 혈령. 아, 왜 더듬고 그래, 말을. 자, 요렇게 여러분들. 예쁘죠? 요런 애기들이 요렇게 올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얘 외두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군생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요다육이하고 샬몬. 그 샬몬 지금 군생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14,000원. 아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오, 영상은, 지금 영상은 금요일에 촬영된 영상이에요. 저기 다부님 구매 영상 나가는 애들은요 고객님들 없어요 그날은. 아 나 진짜 우리 다부님 때문에 맨날 송절해요. 고객님 영상이 금요일날 나갔어요. 그 얘기를 맨날 해야 돼. 제가 프리티데이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지금 요거는 영상이 지금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겨울에도요. 이 약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이 아니고 약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렇게 낮에 약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아~ 요즘 햇빛 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생장점을 조금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걸 안 해줘서 약해 입은 것 같아. 아비유. 그렇지. 하자니까 아비유 얼굴이 뭉들어졌다고 하고 약간씩. 까망이. 여기 살짝씩.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살충살균 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꼭 햇볕 바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저 댓글도 많이 봤어요. 댓글에 약 주고 안 털어줘서 약해 입었다는 댓글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충살균 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털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약해 입지 않습니다. 네. 자, 저 유보 씨가 사진이 막 분갈이했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 나 너무 예뻐. 빅토리 어떻게 소라분하고 딱이야. 그러니까 요화분하고 딱이죠. 어떻게 할 거야 소라분. 그러니까 어떻게 소라분. 이런 애들 무조건 군생 심으면 예쁘겠다. 맞아요. 떼글떼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요거 저희가 그 프리티데이의 3개 6만원 얘는 4개 6만원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요렇게 짝꿍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요렇게 이제 분갈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